네, 김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도자기인데요. 가야 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자기가 김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2000년 가야 토기에 매을 잇는 분청 도자기 축제가 시작됩니다. 김성호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님과 함께 축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우리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가야 문화 축제와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이면서 또 우리 시 중요 특산품인 분청 도자기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판매 행사도 병행하는 산업형 축제입니다. 네, 이번 분청 도자기 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워킹스루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점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서 행사장 입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지역 축제 소식에 시민들의 기대감도 큰데요. 축제에 가서 눈여겨봐야 할 볼거리가 있나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60여 명의 도예가들이 참여하여 전시 판매 위주로 최소한의 행사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자기 명품전, 테이블웨어전 등 특별 전시와 도자기 경매 등이 진행되며 지역 도예인들의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도자기와 생활 자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전시 판매 부스가 마련됩니다. 또 아울러 축제 기간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운영합니다. 시민들께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시면 홍보관에서 친환경 도자기컵 또는 접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 일상 회복과 맞물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안전한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로 시민들과 도예인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성호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과 함께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